자, 그래블 바이크입니다. 그래블 바이크고요. 오, 예, 지금 촬영을 인스타 360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500W 모터를 달았습니다. 타이어도 세미로드 타이어고요. 그래블이라는 것은 온로드, 오프로드 둘 다 탈 수 있게 어중간하게 만들어진 자전거입니다. 전동을 달고 하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로드런너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래블 바이크 타러 나왔고요. 그래서 한번 뭐 달려보고 있어요. 예, 주행감이 상당히 좋네요. 바람이 너무 셉니다. 오우, 예. 아, 이거 재밌네. 아, 역시 기계식이라도 림보다 디스크가 나은 것 같습니다. 유압식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반응 나쁘지 않아요. 로드바이트 같은 경우는 레버가 크기 때문에 우샤. 자, 조금 아래로 해봤는데 벤츠를 좀 바꿔봤어요. 세우는 건 안 되는 걸로 찍혀 떠버리겠네. 아, 좋아 좋아, 쭉쭉 밟히네. 이거 타는 맛이 있는데. 로드 한상 탈 때 전성기 때 느낌이 살아났어. 야. 예, 로드 한창 타던 시절에 전성기 느낌입니다. 그러네, 괜찮네. 전동 로드, 전동 로드. 아, 쫄깃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블루캣님이 사왔구나. 블루캣님이 또 그래블을 한번 타보더지만은 반했나봐요. 그러네, 재밌네. 오우, 저기, 자, 아가씨, 엉덩이. 천천히 가볼게요. 닌자. 또 구독자님 이런 거 좋아하실까? 밑에. 자. 밖에 로드바이크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세먼지 보통, 오늘 날씨 완전 좋아요. 최고예요. 오! 어필도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어우. 빵. 신호 받겠습니다. 가볼까요? 요 신호만은 울테그라, 클라리스? 클라리스 변속감이 굉장히 좋네. 아, 역시 신제품들이 정밀도가 올라가서 그런지 좋기 좋습니다. 야, 요즘 울테그라가 얼마나 좋은 거야? 듀라이스랑. 그, 울테그라, 듀라이스, 클라리스라는 거는 등급이에요, 등급. 자전거 구동계 등급이. 아, 지금 겨울 헬멧을 쓰고 나왔더니 머리통에 너무 땀이 차네. 여기 꽤 유명한 저기 판교 뒤에 있는 어필입니다. 페이스 조절이 되니까 좋습니다. 로드에 버튼도 하니까. 설렁설렁 저어도 쫙쫙 밀어줘요. 네, 23km 입니다 시속. 그쵸? 아, 얼마나 편해. 꿀이지 꿀. 또 한강에서 로드 타시는 분들은 진짜. 아, 한강 로드 타시는 분들이, 한강에 타는 사람들이 그 뭐냐, 이렇게 야외로 나오게 되면은, 일반 도로 나오게 되면 이게 언덕 하나 나오면 다 침몰을 해버려요. 선 하나 놓고 가면은 지쳐서 못 갑니다. 그래서 평지에서만 타면 안 돼요. 산에서 타야 됩니다. 어필이 어쩔 수 없어요. 빠질 수가 없어요. 진동 잡아주는 거는 고프로를 못 따라가요. 고프로가 짱입니다. 아, 텐 서비스 나올 텐데, 씨. 업데이트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완전히 이거, 씨. 지갑 떠든 놈들아, 지갑 떠든 놈들. 아, 으쌰, 으쌰. 와, 하늘 너무 맑다. 호호. 고압전선도 보이고. 충전해볼까? 네, 지금 26km입니다. 전기로드 타면은 힘들어, 다른 거 타기. 야, 역시 전기가 짱이야. 야, 이렇게 평지 타듯이 가네. 으쌰, 으쌰, 으쌰. 아주 다이미니악한 촬영이 될 것 같습니다. 산불 조심.
나도 노담. 니도 노담, 나도 노담. 아, 그러고 보니까 밥 먹고 나서 자전거 타면 살 안 빠지는데. 아씨. 어떡하지? 오우. 안녕하세요. 자, 이제 신나는 다운힐입니다. 최고속도로 갈게요. 풀기어, 풀 아우터. 내려갑니다. 후. 제동력 괜찮아. 나쁘지 않아. 어디 브레이크지? 기계식인데? 우와! 아니야! 밀려! 유압에 비하면 많이 밀려! 후! 엄청나게 브레이크 밀립니다! 아, 좀 깜놀했네! 아싸! 아, 이거 옛날 로드 타던 관광인데? 아, 좋아! 후! 브레이크형 아웃인! 코너는 기본이죠? 아웃인은? 자, 점프 엉덩이 들고, 그렇지. 자, 라이턴 돕니다. 오. 휴. 오, 더. 뭐 이런 노트북에 벌어져 있네. 괜찮은 건데, 아깝다. 사고라도 날 텐데. 아, 더. 어쩜 좋아. 오, 충격. 와, 고프로 꺾였어. 이거 왜 이렇게 힘이, 어우, 또, 반장하겠네. 항상 잡고 있어야 되나, 이거? 마운트가, 아, 그지 같아, 이거.